안녕하세요. 글로벌한 리포트입니다. 영문 글로벌로 해외 주식을 쉽고 재밌게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코로나19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클라우드 관련한 기업, 세일즈포스닷컴과 알테릭스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그때 좀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클라우드와 관련한 미국 주식 두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데이터가 눈꽃송이처럼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는데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오라클 출신의 개발자들이 설립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리 플랫폼인데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대기업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국내 주식은 종목 코드, 이 숫자를 기억해야 되죠. 미국 주식은 티커, 알파벳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스노우플레이크는 창업자들이 겨울 스포츠를 좋아해서 이렇게 이름도 스노우플레이크로 지었는데요. 티커 역시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스노우라고 검색하면 되는데요. 해외 주식 현재 가창 알려드릴게요. 자, 2010 화면에 들어오시면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는데 이렇게 스노우라고 약자를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노우 검색하면 스노우 플레이크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노우 플레이크는 약 4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2020년 9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1월 19일 기준으로 해서는 시가총액이 890억 US달러, 한화로는 약 97조 원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 한번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서는 길을 누르시면 종목 분석이 나오고요. 이 화면에는 항상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노우플레이크의 공식 홈페이지 데이터 클라우드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는 지금 보시면 여기 떴습니다. 여기에 로고가 이 눈꽃송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클라우드,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좀더 쉽게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 여기 들어가도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등등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상장 초기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워런 버핏이 700만 주 정도를 또 투자를 했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CRM계의 1위 기업이죠. 세일즈포스닷컴도 여기 주식을 300만 주 이상을 또 매입을 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 자체가 스노우플레이크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스노우플레이크는 2014년에 처음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데이터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아둘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서비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모두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과도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강점 중에 하나가 월 구독료가 아니라 이용자가 이용을 한 만큼만 돈을 지불해도 된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클라우드 분야에서 1등 기업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출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자, 여기에 아까 전에 2010 해외 주식 현재가창에서 보시면요. 매출, 이 실적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매출을 보시면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는 2억 6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고, 회계연도 2021년 기준으로도 2배 이상으로, 그러니까 매출은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주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주가는 제가 항상 어디서 본다고 했죠? 바로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0601 화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0601 검색해 볼게요. 여기 돋보기 창에 검색을 하면 지금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가 나옵니다. 자, 2020년 9월에 상장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비교적 최근에 상장이 됐고, 이게 상장 첫날이에요. 지금 보면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 있는데, 이 상장 첫날에 그러니까 공모가가 120달러였는데 2배 이상이죠. 254달러까지 오르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상장 첫날에 정말 엄청난 그런 2배 이상의 그러니까 성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12월에 최고가로 429달러까지를 기록한 걸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또 주가가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그러면 주요 기관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영웅문 글로벌에서는요, 2663에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여기 화면에다가 2663 검색하시면 지금 주요 기관들이 어떻게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가를 제시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12월 달부터는 보면 매수랑 보유 의견이 좀 꾸준히 나오다가 최근에 1월 19일 기준으로는 보유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285달러로 제시한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지금 이 목표 주가가 285달러, 그리고 이 추천을 했던 19일에는 종가가 286달러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또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합차트 0601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현재 시간으로 1월 19일 기준이죠. 286달러 선에서 마감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스노우플레이크가 보호 예수 물량이 좀 풀리면서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ETF를 준비해 봤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ETF입니다. 자, ETF 명칭은 글로벌 X 클라우드 컴퓨팅 ETF예요. 티커도 기억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2010 화면에 들어오시면 되고, 티커가 오타가 아닙니다. 자, 클라우드에서 D만 빼주세요. 클라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직접 검색해 볼게요. 자, 클라우드 ETF는 이렇게 CLOU 클라우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기술 분야에 속해 있고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ETF예요. 자, 지금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 검색을 해봤고 이 ETF도 비교적 최근에 상장했습니다. 2019년 4월에 상장했고요. 투자 상위 국가는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인데요. 미국이 87% 그리고 중국이 4%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상위 그룹은 소프트웨어가 56%, 인터넷이 25%입니다. 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포함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버, 저장장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같이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ETF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ETF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시간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화면 번호예요. 기억 잘해주세요. 자, 여기 돋보기가 있는 이 검색란에다가 3095 기억해주세요. 3095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글로벌 X 클라우드 컴퓨팅 ETF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도 나오고 비중, 주식수, 보유금액, 이렇게 업종, 국가, 통화까지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요,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캐나다 기업도 있고 뉴질랜드 기업도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패스틀리도 있어요. 패스틀리는 또 지금 틱톡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어서 또 유명한 회사죠. 패스틀리도 있고 제로도 있고 아나플랜 이런 회사도 있고요. 쇼피파이도 잘 알고 있죠. 이 캐나다 회사 쇼피파이, 그리고 드롭박스도 4% 이상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화면입니다. 자, 3095 화면 또 처음 나온 만큼 기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예전에 한번 또 제가 소개했던 ETF인데 한번 또 검색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항공사 ETF 티커 기억하시나요? 또 항공사 하면 제트기 이런 거 생각나죠? 그래서 티커는 Z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Z를 검색하니까요, 이 항공사 ETF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와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있고 델타 항공도 있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ETF가 어떤 종목을 어느 비중만큼 보유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는 3095 화면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좀 익숙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ETF, 그러면 주가는 또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주가는 아까 제가 종합차트 화면에서 볼 수 있다고 했죠. 0601 화면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0601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클라우의 차트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4월에 상장이 됐었고 이렇게 쭉 가다가 3월에 코로나 때문에 12달러로 최저점을 또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수요가 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라던가 주가도 함께 영웅은 글로벌로 체크를 꼼꼼하게 해보시면 이렇게 ETF 종목을
선택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지 시간으로 1월 19일에는 27달러 선에서 마감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ETF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지금 유의사항이 나오니까 또 유의사항 길지만 중요하니까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코로나19 이후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 관련한 미국 주식,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ETF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영웅은 글로벌과 친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